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 지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커피 산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인스타에도 글을 남겨주셨고, 사실 예전에 제가 산미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영상에서 최근 느낌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초점은 카페 사장님의 입장에서 소비자분들께 커피 산미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카페 사장님들한테 산미 있는 커피를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지 마라, 이런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미라는 거는 커피에서 생두 가격이 비싼 커피에서는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스테이크를 굽는데, 스테이크를 사와서 하는데 진짜 비싼 채끝, 한우, 촛불이라나요? 쓰리? 일단 그런 좋은 고기를 가져와서 이제 한 시간 동안 굽는, 아니면 엄청 강하게 구워버리는, 그럼 육즙 자체가 없겠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비교적 좀 싼 가격에 가져왔던 고기를 굽는 거랑 별 차이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해요. 커피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사실 그 카페라는 공간, 그 주문을 하고 커피를 서빙하고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커피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좀 아셨으면 하겠어요. 나라별로 막 에티오피아, 케냐, 그리고 콜롬비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이런 다양한 나라의 커피들이 있고요. 요즘은 여기 더해서 어떤 품종인지 어떤 가공인지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많이 달라져요. 앞으로 이제 어떤 농부들이 프로세싱 했는지, 이 전 과정을 디렉팅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커피 가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사실 소비자분들께서 그거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나는 막 그렇게 자극적이고 특별한 커피 한 잔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 안에 조용하게 내 여유를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담 없는 한 잔을 원하는 것인데, 카페에 갔더니 사장님들께서 산미 있는 커피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커피를 엄청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대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미 있는 커피가 더 싫어지는 겁니다. 왜 산미가 있냐? 그것은 생두가 더 좋은 커피일수록, 생두가 비쌀수록, 예를 들면 게이샤 커피 같은 것들, 생두가 비쌀수록 당연히 생두에 초점 맞춰진 로스팅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강변신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은요, 또 하나 밝혀두고 싶은 게, 제가 만드는 영상과 제가 하는 얘기들은 절대 진리나 정답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주체로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행동할 뿐이죠. 그 바탕으로 그냥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수많은 로스터들이 있습니다. 약하게 볶는 사람들, 강하게 볶는 사람들. 근데 패턴적으로 보면은 강하게 볶는 사람들이 사실 생두를 비싼 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성비 좋은, 그러니까 비싼 거라는 기준은요, 키로당 10만원 넘어가는 커피들을 얘기를, 10만원 아니다, 5만원 정도 넘어가는 커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언저리에부터 50만원짜리 커피도 있겠죠. 이 말인즉슨 제가 키로당이라 하면 잘 모르시겠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 잔에 만원 이상 되는 커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커피들에서 산미가 없다면 무언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생두 향이 날 정도로 커피를 볶으면 좀 약하게 볶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산미 자체를 즐기는 그런 커피들이기 때문입니다. 게이샤 커피, 스페셜티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중에서 하나가 게이샤 커피인데, 그 게이샤 커피만 봐도 산미가 오렌지 같고 감귤 같다는 것, 그게 특색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게이샤 커피를 사실 꼭 즐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커피를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커피들의 목적성이 있는데 그 목적성에 산미라는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좀 좋은 커피가 아니죠. 조금 더 생두가 비싼 커피를 파는 사람일수록 산미를 양보할 수가 없다는 점, 그것을 소비자분들은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사장님들, 우리가 이제 제가 카페 사장님들, 스페셜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희의 목적이 뭐죠? 스페셜티를 팔고 산미를 파는 사람이시라면 목적이 뭔가요? 항상 이 목적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파는 커피가 소비자들에게 맞다고 증명받기를 원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는 커피가 정답이라는 느낌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커피를 판매하는 입장이면 내 커피가 무조건 옳다가 아니고 소비자의 견해를 항상 잘 들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을이에요. 이 커피를 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지금 산미는 커피를 한 잔 먹이기 위해서는 이 커피의 좋은 점들을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드시는 분이 산미는 커피를 싫어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커피를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분들이 왜 싫어하는지를 한번 살짝이라도 들어보면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산미를 싫어한다고 하시지만 적절하게 잘 추출된 적절한 농도의 은은한 산미의 커피를 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아, 이게 커피예요. 이렇게 맛있는 게 산미가 있는 커피예요.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산미 있는 커피들은 조금 잘못된 것이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출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 번쯤 요청드리는 건요, TDS를 측정을 해보세요. 산미 있는 커피에 TDS가 1.2에서 1.4 사이로 들어가는 게 사실 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시기 편한 커피가 됩니다. 자극적인 커피보다 마시기 편한 커피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일수록 너무 진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TDS라는 것도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커피 농도에 대한 얘기인데 0.1% 단위로 맛이 많이 달라져요. 농도가. 근데 그 농도에 따라서도 커피가 나타내는 어떤 스펙트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쓰셔서 손님들에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이죠. 파는 사람이 그런 고민과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한테 왜 이 커피를 맛없게 느끼냐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판매자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커피의 강점과 이 커피가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받아들여질 방법을 찾고 디자인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손님들이 더 즐길 방법들도 찾고 그게 스펠트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여야 되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사실 커피에 무관심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절대 아니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안에서 그냥 커피를 즐기는 방법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커피에 인생을 바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을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이런 좋은 커피를 던져주는 것 정도입니다. 근데 그 던져주는 방식을 겸손하고 그 사람들에게 즐거워 보이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마케팅이에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커피들을 즐기는 것들을 그 순간 안에 잘 보이도록 전달을 해야 돼요. 입장은 분명히 을이지만 이거를 얘기를 할 때 굳이 드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미 있는 커피를 손님에게 먹이고 싶다면요, 사장님들께서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그 커피들을 위주로 팔아야 돼요. 산미 있는 커피와 강배전인 커피를 동시에 판다는 것은 이제는 색깔 자체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산미 있는 커피와 산미 없는 커피가 동시에 있다고 봐요. 손님이 와서 산미 없는 커피를 원한다. 그럼 당연히 산미 없는 커피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 매장에 산미 있는 커피 전문점이다. 그러니까 스페셜티 굉장히 좀 가격이 비싼 커피들을 파는 매장이다. 그러면 이미 그 커피들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매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셔서 아, 저는 산미 있는 커피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중하게 얘기를 들어요. 아,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에 산미가 없는 커피는 없습니다. 근데 이 커피들도 잘 추출해서 적절한 농도로 마시면 정말 맛있는데 한 번쯤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한 번만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또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랑 웃기네요. 요즘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정말 푹 빠지시는 경우가 많고 단골 손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시는 사장님 지금 그 커피에 자신 있으시죠? 당연히 자신이 있으시니까 파시는 거겠죠. 그 느낌을 일반인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다른 분들이 그 경험을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아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잘 꼬셔서 한 잔 먹이는 게 목적인 겁니다. 저희 목적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 손님과의 친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모르는 사이에서, 그 어색한 사이에서 뭔가를 설명하기보다 친해진 다음에 이 커피가 왜 좋은지 우리가 가진 지식들을 부드럽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스페셜티 커피 매니아를 한 사람 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많은 분들께 스페셜티를 전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는 그거예요. 드시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이 커피에 관심을 그러니까 커피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무관심한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당연하다는 현실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가진 좋은 커피를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산미가 없는, 그러니까 정중하게 그렇게 전달하면 드시는 분들 많다는 거.
감사합니다.